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영국 여행을 하는 날입니다. 정신없이 수속을 끝내고 라운지로 와서 밥을 먹고 비행기 타려고 앞에 과정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저도 혼자 여행 가는 거 이렇게 처음이어가지고 정신없이 막 들어온 것 같네요. 가려고 했는데 이건 너무 예뻐서 공유. 긴 여정이 너무 길었어요. 씨. 야, 22시간 걸렸다, 집에서 나오고. 맨체스터 입성. 아, 이 감성이구나. 비 맞는 감성. 애매하지. 오, 그러네. 피카들리? 여기? 아니, 어디? 뭐, 어디야? 아까 여기 뭐야? 햄버거. 가자. 한국으로 떠나기 전 미션으로 스트레인지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마음 먹어야지. 영어만 잘했어 너. 휘젓고 다녔을 텐데. 이번 영국 여행 브이로그에 뭐 담을 건지 프리뷰. 나는 뭐 안 담고 되는 대로 찍히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길. 자연스러움을 추구한다. 현지인처럼. 찐 초보 여행이야. 기절 각. 런던에 이제 도착해서 맨체스터로 넘어와서 밥 먹고 씻고 이제 잡으러 갑니다. 이제 시작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일단 오늘 너무 힘들어서 빨리 잡으도록 하겠습니다. 굿나잇. 아침 8시 외출 준비를 해볼까? 너무 좋아요. 엑스야, 너무 신기하다. 야, 밥 먹. 야, 뷔페. 뷔페 식사 중. 맛있어? 야, 뭐야 이거? 처음 먹어봐. 아, 진짜로? 뭐야, 왜 이렇게 맛있어? 뭔가 맛평 같아. 그치? 무슨 맛인지 설명해줘야지. 형이 처음 먹어봤으면 다른 사람도 못 먹어본 사람 많을 거야. 이게 보통 한국에서는 계피 맛이 나야 되는데 계피향이 없고 레몬향이 나네. 근데 엄청 달다. 바삭바삭하고. 와, 너무 맛있는데?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서서 여기 콩 나오는 거 다 먹어야 돼. 야, 하나만 더. 오케이. 야, 좀 쉬자. 와,
너무 쉽다. 잘한다, 잘한다. 편집하는 분들 힘들어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찍어서. 그러니까 이제 좀 적당히 찍을게요. 이제 먹고 많이 축구할 때 만나요. 가볼까? 가보자구. 우와 진짜 미치겠다. 고! 아니 근데 진짜 컨디션이 너무 안 좋던데? 그럴 수도 있지. 그치 질 수도 있지. 우린 이제 남은 시간을 즐기자고.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.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. 그래도 재밌었다. 파이팅 맛있네. 간장에 살짝 그렇게 해줄까? 간장 계란 무슨 거 같아? 나 회가 엄청 얼얼한데? 그치? 어. 나도 그쵸? 약간 뭐 마비지? 약간 맵진 않은데 여기 어디지? 빅토리아 스테이션. 아 여기? 빅토리아 스테이션. 오늘 리버풀로 가기 위해 빅토리아 스테이션 왔습니다. 영국 경찰이 경찰마 타고 지나갔는데 이게 뭐죠? 뒤에 보이시나요? 저를 지나가면서 똥을 싸버렸어요. 진짜로. 근데 진짜 많이 싸네. 저게 한 말의 그거잖아. 이것도 자리가 정해져 있지. 없어. 그냥 자유야. 야, 저기 리버풀이라 적혀져 있어. 너무 예쁜데? 야, 너무 예쁘다. 오. 와, 건물들 너무 예쁘다. 뭔가 사뭇 좀 달라. 맞아. 누가 노래하나 보네? 버스킹. 와. 비틀즈 동상. 사람들 사진 진짜 많이 찍네. 와, 이거는 카메라에 다 뭐 안 담기겠다. 이야, 카메라에 못 담겠다. 여러분, 저 혼자 보고 올게요. 두 번째 축구 관람. 에버튼 대 아스날 라스날이네. 어? 이거 어디 갔지? 어? 네, 경기 후기 얘기하는 거 아니야? 경기 후기? 이기니까 오히려 약간 졌을 때 말이 많은 거 같아. 이기니까 그냥 기분이 좋아. 일단 휴대폰에 골 장면 담긴 게 너무 좋아. 나 딱 찍고 있을 때 걸로 했잖아. 대박. 지금 휴대폰 배터리 없음. 거의 다 여기서 내리시구나.
야, 저거 육사탑 아니야? 우리의 과거야. 나한테 처음에 저게 몇 미터인지 아니? 64미터입니다. 허허. 아, 진짜로? 어, 진짜로. 아, 진짜? 응, 그래서 나보고 새로운 전입 온 애들 중에서 신병 중에서 맞춘 애가 처음이래. 나는 그냥 난 그냥 웃자고 육사니까 64미터입니다 하고 내가 푹 팼거든? 근데 진짜 맞더라고. 들어오자마자 허겁지겁 먹고 이제 생각나. 빨리 보는 사람들한테 영국 음식 누가 먹었다 했냐고 뭐라 해. 그러니까 아니 올 때만 해도 다들 뭐 음식 맛없다고 그러길래 컵라면 챙겨가라고 막 그랬는데 난 왜 이렇게 맛있지? 난 축구장 앞에 파는 핫도그도 맛있던데. 아 그건 좀 놀라웠어. 그러니까 너가 맛은 보장 못한다 했죠. 나는 맛 없었거든. 난 너무 맛있던데? 뭐지? 아니, 보는 사람들 오면은 여기 오라고 추천해줘. 나? 우리 아까 텐데. 아 일단 아직 런던 안 가봐가지고. 아. 그냥 맨체스터 올드 트래포트 게임에 들어온 것 같으니까 꼭 가보시고. 난 오늘 또 어디 갔지? 광장. 아 더 웁. 아 더 웁. 더 웁. 가보세요. 너무 좋아. 그런 강가 말고 뭐라고 하시나요? 영어로는 canal 이거죠. canal. canal? 어. 강가 말고? 그건 약간 얇은 천 천이라고. 천. 천 바로 옆에 있는. 여기까지 가본 버스 중에 거기가 제일 좋았어. 거기 분위기 진짜 좋았어. 아 그리고 거기를 좋았어. 이태크 말고. 아. 하이. 하이. 맨체스터 시티 센터에 있는 올드 웰링턴. 아 가게 이름? 올드 웰링턴. 아 리버풀 너무 좋아. 음악이 좋지야. 스피드 먹자 관계. 아 근데 여기 감자튀김은 한국인이 너무 좋아하겠다. 그래? 짭짤해 가지고. 며칠째 찍는데 이 조작법이 너무 어려워. 아직도 헷갈려. 이게 고장날 뻔했잖아. 그러니까 이거 야 어디 갔어 이거 또 사라졌어. 아 야 이거 자꾸 빠져. 아 일단 잃어버렸을 수도 있겠다 이번에도. 근데 이거 내 책임이 아니야. 가방 책임인가요? 오늘 산 것들도 보여줘. 맛있어. 나 하늘 좋은다. 와우. 오늘만 살 수 있대요. 경기 날만. 야, 이거 자꾸 빠져. 이거 카메라 이렇게 조종하는 건데, 애초에 그냥 안 끼워놔야겠다. 나 이미 나간 거 같은데? 어? 왜? 뭐 먹다가? 아파? 깨졌어? 그런 거 같아. 깨졌어? 조금? 아, 아픈 건 아니고, 조금 나간 거 같아. 조심해야 돼. 너 치과 가봐, 가봐야겠다. 괜찮을 것 같은데? 야, 여기도 치과는 잘 돼 있어? 한국만큼은 안 돼 있지. 여기는 의료가 무료라 가지고. 그러면 이거 막 하는 거는 가면 그냥 해줘? 가면 해줘야 돼. 예약도 빨리 돼? 오래 걸려야 돼? 왜냐면 무료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. 장단점이 있지. 아 그런 건 좀 안 좋구나. 나도 배터리가 많이 없다. 써? 6% 바로 가야겠다. 그치? 바로 가자. 아 리버풀 좋았다. 되게 길게 잘 놀았다. 그치? 맞네.
구경하고 축구 했다가 아 축구 보러 갔다가 아 이제 일단 기차 타러 가보도록 할게요. 사람이 없네 많이. 진짜 많이 했다. 뭐 많이 했어. 이거 하드 트레이닝이야. 앞으로 18일부터 25일 7일 남았습니다. 내일 뭐였지? 맨유 구장 투어인가? 그거밖에 정해진 거 없지. 와 그거 재밌겠네. 사진 많이 찍어야지. 브이로그 찍어라. 찍을 수 있을 텐데. 어? 찍을 수 있던데? 내가 그 투어하는 유튜브를 봤어요. 아직도 6%야. 진짜? 일단은 집에 도착해서 키는 걸로. 맨체스터의 밤. 푹 쉬면서 파리로 갈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. 굿나잇. 너무 아무도 없다. 근데 진짜 야, 경기 당일이랑 너무 다르다. 우와 너무 멋있어. 우와 너무 멋있어. 야 너무 멋있어. 우와 근데 일단 만나고 또 돌 수 있잖아. 와, 진짜 바로 잔디 옆을 걷네. 여기가 홈, 여기가 원정. 여기가 선수들이 앉는 곳. 와, 대박이다. 경기장 들어가는 게 제일 재밌었다. 들어가는 뭔가 의미 있었어. 경기 보고 투어하는 게 나 투어하고 보는 게 너무 경기 보고 투어하는 게 나. 경기 보고 투어하는 게. 아 잔디가 엄청 좋네. 잔디가 너무 잘 돼 있어. 한번 찍어 싶어 진짜. 한번 그냥 밟아보고 싶어. 알바보는 그런 건 없나? 참 이런 종이가 감성이 있어. 이거 이렇게 다 이름 딱 넣어갖고 그냥 저는 이제 조금 있다가 파리로 갑니다. 남은 일정들도 재밌게 좋은 거 많이 담아서 갈게요. 저도 이제 막 휴대폰으로도 찍고 막 해야 되니까 막 정신이 없네. 누가 이걸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근데 하나하나 너무 많이 담아놔 가지고 초보 여행 브이로그 모르겠다. 굿나잇.